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윤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 바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었는데, 왜 변화가 없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최고의 설교의 대가이신,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 귀한 류용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설교 들었는데도 변화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의 문제다, 이거는. 아닙니다. 목사님 많은 변화를 이미 일으키고 계셔서 그 진실을 오늘 카메라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Thank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기 전에 이제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속 지내셨잖아요. 네. 목사님에게 있어서 설교란 뭔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네.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네. 이걸 좀 학문적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면,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위해서 오늘날 청중에게 가장 다가오도록 적용해서 설교하는 것. 그래서 변화를 이렇게 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날 들려지도록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고른 변화가 너무 그렇죠. 중요한 이제 부분이네요.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허공에 선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회중에게 선포되어서 뭘 하겠다는 건가? 두 가지 변화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대부분 또 믿는 사람이 듣고 있겠죠, 그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의 변화, 삶의 태도, 생활의 변화, 이런 변화를 이렇게 내는 것. 그러면 변화 이렇게 내는 게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요. 네. 목사님에게 있어서 인생 설교가 있으신가요? 와. 저는, 제가 10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 설교하는 걸다 듣고 평가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맨날 평가만 하다 보면 정말 은혜 받기 어렵겠습니다. 맞아요. 인생 설교 나올 수 없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너무너무 설교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맞아요. 점수는 제가 A, B 이렇게 매직입니다. C는 잘안 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은혜를 받고, 그다음 우리 인생 설교라면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 매일 새벽기도 설교하시는데 너무너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언제나 맨 앞에 앉아서 정말 귀를 맞아요. 기울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설교에 제가 큰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한두 가지 정도 설교를 언급하고 싶은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놓인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사실 뛰어나게 막그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건 아니에요. 에드워즈 눈이 나빴기 때문에 조그만한 카드를 써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200교회 이상을 다니면서 똑같은 설교를 계속 했는데, 그 설교로 말미암아 대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데 저도 역시 그 설교를 읽어보면, 에드워즈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노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마치 우리 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모든 의와 열심이 거미줄과 같은데 그 위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걸, 거미줄을 어떻게 막겠는가? 그 밑에는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생생하게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심판을 강조하는 대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가슴이 드러나는 설교가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설교는 존 파이퍼가 젊은 시절 대학생들 해변가에서 쫙그 수춤에 앉아 있는 앞에서 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와 정말 그존 파이퍼의 그 가슴이 열정이 묻어나는 맞아요. 설교였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진짜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병마를 몸에 안고, 때로는 자녀를 잃은 아픔, 그리고 성교제에서의 고통, 그때 흘리는 눈물,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은 내 인생 잘 살아서
부를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모든 걸 다 축적해서 노년이 되어서 편안하게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줍는 네. 꿈을 꾸는 것, 그게 진짜 트레지디, 비극입니다. 야, 이런 설교를 젊은이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꿈꾸겠어요? 아, 맞아요. 내가 열심히 맞아요. 벌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건강해서 노년에 바닷가에서 조개 줍고 네. 파도 소리 듣고, 그게 비극이라고. 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와, 그거 읽는 순간 정말 제 심장이 뛰었어요. 와, 목사님 그러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파이퍼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렇죠. 제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대는 사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듣기 좋아하는 설교, 우리의 네, 귀를 네. 시원하게 하는 설교가 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상한 마음을 좀 치유해줘야 되고 낮아 있는 마음을 좀 높여줘야 되고 뭔가 자존감 떨어진 걸 고양시켜줘야 되고 네. 아이들 양육하는데 피곤하니까 아이들 인생 특강 같은 설교 네. 그런 것들이 때로 지혜 영역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라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이런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네. 심판의 설교나 하나님의 축복의 설교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네. 이 시대는 축복으로만 흘러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네. 그렇다면 너무 차갑게 심판으로만 가도 문제죠. 그렇죠? 네, 네, 네. 심판의 하나님은 한 손에 심판의 폭풍을 들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손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있는 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동시에 드러나 보여야 되는데 이런 설교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그 설교자로서 저희들은 이제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로서 이렇게 변화들이 안 되는 모습들을 네. 볼 때면 네. 저희들도 낙담하고 그렇죠. 이렇게 될 때가 많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럴 때 목사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설교가 문제다. 네. 학생들은 죄가 없어. 네, 네, 네. 선생님 문제야. 네. 교인들은 죄가 없어. 목회자 문제야. 이건 우리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고 네. 돌아봐야 되고, 아니 완악한 양떼들이 왜 이렇게 이 좋은 설교를 듣지 않는단 말인가? 네. 그게 아니고 듣지 않게 만드는 자가 내가 아닌가? 네. 돌아봐야 되겠고 네. 자,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자세이고 네. 그런가 하면 사실 성도들이 대부분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나는 열심히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일날 꼬박꼬박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네. 목사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마음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무 관심이 없죠. 네, 그래서 네. 마치 이슬비에 가랑비에 네.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스며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을 우리 속에 네. 축적시켜서 그런 영적 한 사람이 탄생이 된다라는 것. 목사님, 운동한다고 하루아침에 몸이 맞아요. 달라집니까? 맞아요. 안 달라집니다. 네. 표절 안 납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네. 거기서 꾸준하게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네. 보는 것처럼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들시는 게 아니고 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순간에 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네.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절대로 왜 안 일어나냐 하고 낙심하지 말고 네. 또 너무 또 좌절하지도 말고 네. 하나님 조금 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1, 어제보다 1 조금 더. 네. 어제보다 1이면 너무 큽니다. 사실. 그러면 100일 지나면 100% 되는 네. 거니까 조금 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설교자들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네. 성도님들도 네. 그렇게 세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변화의... 목사님 네. 제가 이전에 그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네. 초등부를 숨겼어요. 오.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네, 막 네, 뭔가 네. 막 뒤집을만 하고 한 판에 그냥 부흥이 막 일어나고 네. 그 엄청난 꿈을 꾸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 그 얼마나 또 사랑할 마음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부흥도 잘 되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내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잘해. 네. 모든 걸 참 귀한 신자예요. 어린아이인데도. 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물건이 사라졌는데 이 아이가 가져간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편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품고 사랑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언젠가 이 친구 한번 찾아서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내가 참 그 아픈 시절이 지났는데 그때 하나 나에게 내세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아이 속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마침내 비색하신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고는 아,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되겠다. 와. 너무 귀한 기회였어요. 와, 그러면은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선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네요. 아멘입니다. 그럼요. 네. 목사님, 그러면은 어떤 설교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설교가 될까요? 그렇죠. 그런 설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일단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강연이 아니잖아요. 강연은 듣고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조그마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죠. 우리가 이때 변화라는 것은 단순한 한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래서 좋은 설교라면 하나님이 과연 그 말씀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 설교하는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전할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 앞에 앉아 계신다고 혹 설교해야 됩니다. 주님 듣고 계시는데 가끔 저게 내가 한 말이 맞는가. 예수님도 못 알아듣는 설교하면 큰일 나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설교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 향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가 다르고 어른들을 향한 설교가 다르고 또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에게 향한 설교가 다릅니다. 그분들한테 자 오늘 세 가지 하겠습니다 하면 1, 2, 한 부분에서 1은 1이죠. 그래요. 그들에게는 또 2항의 식으로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청중에게 더 파급될 수 있는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다 듣고 난 다음에 왜 합니까? 왜 설교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결국에는 내 삶에 선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를 했느냐를 검증하려면 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고 멋지게 전해서 은혜를 받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보이는가. 그래서 설교의 성적표는 강단에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성적표를 매기는. 와, 목사님 맞습니다. 그냥 정말 저희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냥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청중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러면 텍스트가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도 바뀌고 바울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죠? 말씀이 다가오도록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주님 오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목사님 우리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자마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젠가 한번 클릭이 일어나. 그 클릭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아,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듣는 청중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조급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자꾸 변화를 촉구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서 그 조급함 때문에 부담도 많이 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성도님들에게 정말 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변화를 겪어야지 하고 이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당장 100점을 받아와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아이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지금 들려주신 그 주님이 다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엄마가 자식에게 밥을 지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는 그 음식, 어떤 음식도 다 맛있어. 반찬 중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반찬이 있을지는 몰라. 네, 그러나 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반찬은 네. 다 우리 영적 자양분입니다. 그래서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것. 예,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연인의 연애 편지를 읽듯이 설교를 들으라. 그러면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네. 그 애틋한 마음을 느끼려고 얼마나 네. 얼마나 그 눈 감으며 생각하며 네. 기쁨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 희열이 넘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참참한 마음,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목사님, 사랑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래가지고 네. 변화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너무 부담 가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게 되고 네. 원치 않은 거는 피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설교를 행복하게 드려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도 즐겁게. 그래서 네. 웃으면서 설교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진짜 상상만 해도 설레고 네. 되게 뭔가 빨리 말씀 듣고 정말 내 삶에도 그런 변화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